일단 스윙 연습은 4분음표로 오케이? 근데 마음속으로는 원티타 투티타 쓰리티타 포티타 세 개로 세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원티타라고 했지. 자, 원티타 투티타 쓰리티타 포티타지. 자, 타로 발음하면 어떻게 되냐면 타의 액센트가 자연스럽게 붙긴 하거든. 원티타 투티타 쓰리티타 하기보다 원티타 투티타 쓰리티타 발음이 더 편하잖아. 그럼 타의 액센트가 붙으면 원티타 투티타 쓰리티타 좀 의도적으로 좀 으싸 으싸 하는 느낌으로 부르면 원티타 투티타 쓰리티타 포티타로 발음할 수 있지. 그럼 이게 그 타가 뭐냐면 스킵 노트라고 해서 SK 그 동영상 같은 거 보면 네. 그 뭐야 뭐 보기 싫은 동영상 스킵하면 지나가잖아. 그게 네. 말고 그냥 훑고 지나가다라는 뜻이잖아. 드럼도 스킵 노트가 분명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스킵 노트는 지나가면서 건드리는 노트야. 근데 그게 내가 스킵 노트를 그냥 스트레이트로 쳐볼게. 스트레이트 8분음표. 그러니까 뭐 말이냐면 그냥 이건 지금 스킵 노트 이건 스킵 노트가 없는 거야. 다 액센트지.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친다. 아 스킵 노트라고 해서 꼭 액센트가 꼭 작은 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4분음표 안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쳤다. 그런 건 8분음표지. 네. 그러면 내가 리듬을 이렇게 칠 때 이게 지금 스트레이트인지 바운스인지 몰라. 이렇게 칠 때는 스트레이트인지 바운스인지 몰라. 근데 내가 스킵 노트를 그렇지? 그럼 이건 스트레이트 그냥 A, B트구나. 이거구나. 난 지금 속으로 1, N, 2, N, 3, N, 4, N, 1, N, 2, N, 3,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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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근데 아까 했듯이 속은 스킵 하는데 그 스킵 노트를 1, 2, 타 여기 줘볼게. 타, 티, 타, 스, 티, 타, 포, 티, 타 1, 2, 타, 2, 티, 타, 3, 티, 타, 4, 티, 타 어? 벌써 그럼 스윙 됐네? 그치? 셔플이네? 이 간격에 발도 맞추면 지금은 그럼 스킵 노트를 스트레이트가 아니고 바운스로 준 거지. 원 타 투 타 부분에 이게 셔플의 가장 기본 타 쓰리 타 포 타 원 타 투 타 쓰리 타 포 타 원 타 투 타 쓰리 타 포 타 이게 마찬가지. 지금 스킵 노트를 바운스로 줬더니 스윙이 돼버렸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셔플이면 대놓고 다 그 타 부분에 다 치면 원 디 타 투 디 타 쓰리 디 타 포 디 타 이건 셔플 사면은 그렇지? 근데 스윙도 물론 스윙은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 되게 타이트하게 원 뭐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고 스트레이트에 가깝게 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나는 뭐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는 트리플렛으로 그냥 연습하는 걸 좋아해. 이게 제일 일반적이기도 해. 내가 7년, 6년 전에 뉴욕 갔을 때 네이트 스미스라는 사람한테 지금 되게 유명해 우리나라에서. 그 옛날에는 하나도 안 유명했거든. 뉴욕에서만 유명했어. 그래서 뉴욕에서 유명한 사람이어서 내가 그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서 배울 때 그 사람은 특별하게 스윙을 어떻게 연습하냐면 원티타 둔 가듬 둔 가듬 이렇게 스킵 노트 액센트를 더 주는 스타일이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뭐 스윙을 하면 그래서 그뭐 마커스 베일로라는 사람도 아예 이렇게 막 약간 세 개짜리 뭐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그때 느낀 게아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는구나. 사람마다 다른 거는 다 맞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스킵 노트를 이게 그냥 자신감 있게 훅훅 던지면 돼. 그다음에 얘를 2랑 4에 1, 2, 3, 1, 2, 3 이렇게 밟아.
이게 내가 그때도 뉴욕 갔을 때 어디 그 스몰즈라는 되게 유명한 재즈 클럽에 갔는데 네. 그 뭐냐 흑인 드러머 그레고리 허치슨이라고 완전 유명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스윙을 하는데 자꾸 쿵쿵쿵쿵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싶었지 나는. 뭐 그래서 베이스 드럼을 계속 이렇게 밟나 싶었어. 근데 그게 아니고 왼발을 너무 구르구르 심하게 타니까 쿵쿵쿵쿵쿵 뒤꿈치 사는 소리였던 거야. 하면서 이 전체 마르고 막 울려. 근데 그게 스윙감에 되게 많이 작용을 하더라고. 그 기분이 짠와 이러고 막 쳐. 근데 보고 있으면 어우 씨까지 이렇게 돼. 스윙이 너무 세 그루브가. 오우씨 이렇게 돼. 진짜로. 그래서 너무 스윙이 세서 그래서 이걸 왼발을 충분히 흔들어주면서 연습을 하더라고. 투퍼 부분에 밟으면서 투 쓰리 아포 아웃 원 아트 노는 거야. 왼발로 노는 느낌 같이. 우리 리듬 탈 우리 음악 들으면서 아 좋다 할 때 발가락도 이렇게 까닥까닥 거리잖아. 그걸 네. 좀 심하게 하는 거 같이 하면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걸 치면서 스네어를 타 부분에 치는 거야. 크지 않게. 오케이. 이게 충분히 놀면서 쳐야 돼. 이게 조금만 급하잖아. 벌써 빗나가지. 아니 원 타 두 타 지 타 몸 안에 완전 스윙감을 두 타 지 타 두 은칙 웅쿵쿵 다 했어. 그럼 이제 빨라지면 자연스럽게 은따가 몸에 배서 따까라까라까라까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런 펑크를 치면 뭔가 이렇게 따까라까라까라 은따 바운스를 사실 아까 했던 얘기지만 스트릿과 바운스를 나눠서 연주하는 거 사람들이 잘 못하거든. 뭐 그냥 네. 아까 보여줬던 이런 바운스 패턴이다. 그러면 바운스를 스트릿 패턴이다. 그럼 바운스를 치면 이게 좀 템포 갑자기 바운스가 생기니까 또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그걸 일단 스윙을 통해서 은따를 익혀서 빨라졌을 때 은따 그냥 놀 수 있게 되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빠른 스윙을 빠르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미디움 템포 할 수 있게 되면 그래서 이게 이제 타 원 타 투 타에 넣는 게 익숙해지면 타 자리에 넣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원 티 타 말고 사이에 있는 거
원티타 투티타 우따따따따따 운따 운따 으담 빰빠 따두 따두두 우따따따 이런 거 이제 트리플렛 정말 리얼 트리플렛.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다 원 정박과 타 자리만 넣는 거야. 그래서 뭐 손수만 손수만. 재밌잖아. 이게 다 유기농 컴비네이션 이런 걸 다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플레이들이 다 스윙해서. 10년 전에 그 할아버지들이 그저껜가 페이스북에 재밌자고 올린 영상이 있어. 막 혹시 봤니? 네. 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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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발 손발 이걸로 빨리 치는 거잖아. 이만큼 많이 연습해야 돼. 그래야 이게 도 그런 부분에서 도가 터야 딱딱딱딱 이게 돼야. 그 나서 이제 네가 스윙 타 안에 원 타 투 타 안에서 놀고 하나 트리플 안에 전체에서 놀고.